보니까요, 뭘 네. 드셔도 이게 흡수가 잘 안 된다. 몸이 늘 말라 있다. 저런 체질도 있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용식 씨랑은 정반대되는 체질이시잖아요. 저런 분들 오시면 뭐 진맥할 필요도 없고 이제 얼굴 보고 답이 나오는데 비위가 약하다고 하는 게 저런 분들이세요. 비위? 예. 네, 근데 비위 약한 분들이 어떤 증상이냐면 일단은 식욕이 없어요. 방금 VCR 보니까 그 맛있는 거 드시는데도 표정이 너무 어두우시잖아요. 그러니까 음식을 별로 즐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분들이 회식하잖아요. 네. 계산할 때 되면 어디로 가고 없어요. 왜?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깃집 갔다가 기름진 거 드시면 바로 화장실 가고 이런 분들이 비위가 약하신 분이고요. 체질적으로 말하면 소음인에 많은데 소음인들은 비장이 작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정말 크기가 작은 게 아니라 소화 기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분은 그러니까 돈 안 내려고 화장실 간 거 아니에요? 아까도 본인이 아니까 네. 그런 기름진 국물 같은 거 피하고 주로 이제 국물이 없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이랬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기름기 섭취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? 아, 예. 뭐 삼계탕 같은 경우는 살코기만 드신다고 그러면 고단백 식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제 껍질에 주로 이제 지방이 많으니까 저지방 식이를 하시기 위해서는 껍질 좀 제거하고 드시고 오히려 국물보다는 껍질 쪽이 더 문제가 됩니다. 그리고 뭐 장어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선 자체에 좀 기름이 많아서 그걸 드시는 거는 뭐 저지방 식이는 도움이 안 되고요. 그 외에 뭐 수육 같은 거는 지방을 좀 제거하고 드시는 게 저지방 식이 좀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저분은 그 곁들여 먹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기름기 드시면 찬물 또 소주 맞아. 커피였어요. 아까 네, 커피, 뭐, 커피. 네. 탄산 음료 뭐 이런 걸 드신단 말이에요. 이게 더 문제인 거 아닙니까? 사례분의 경우에는 일단 위장 운동이 좋지가 않고 과민한 네.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커피, 카페인도 마찬가지고 알코올, 술 드신 것도 그렇고요. 또 찬물 이런 거 드셨을 때 장 과민성이 더 심해지니까 앞서 먹은 고지방식, 또 진한 양념 이런 것들에다가 곁들여 드시면서 배탈이 더 난 거죠. 이런 분은 오히려 약간 간은 약하게 하시고요. 이런 커피나 술 이런 거보다는 따뜻한 차 종류를 같이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.